안녕하십니까. 저이 덕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책 쓰는 사람, 책 읽는 사람 이런 프로를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그 상당히 빨리 이제 SNS 사회로 변하면서 그 제가 이제 출판인들을 만나보면 책을 너무 안 읽는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걸로 보는 것도 이제 좋지만 핸드폰이나 이런 기기들로 보는 것은 결국 단편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책이란 건 처음 시작부터 쭉 끝까지 읽어야 그 속에 한 사람이 평생 공부했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섭취할 수 있게 되는 건데, 결국 이제 책을 안 읽고 그 핸드폰으로 얻을 수 있는 단편적인 지식에만 의존한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사회가 상당히 전반적으로 지식이 이제 하향 평준화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유럽의 역사 TV에서 뭐책 쓰는 사람, 책 읽는 사람, 이제 이런 주제로 특히 이제 역사서 중심으로 여러 책들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예, 합니다. 그첫 시간으로 우리가 정한 게그 신조 사마천 사기라는 책이죠. 사기는 저희 이제 한결함 역사문화연구소에서 롯데장학재단에 이제 후원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허성관 전 이제 행자부 장관님이 롯데장학재단 이제 이사장으로 계신데 이분이 이제 평소에 중국의 이제 고전들 특히 이제 사기부터 시작해서 역사서들에 우리 역사 내용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번역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번역을 했습니다. 방대한 내용인데요. 보통 저희가 본기하면은 번역한 게 보통 이제 한권 정도로 번역하는데 저희가 이제 번역한 거는 본기만 무려 9권이고요. 그 다음에 표하고 서도 보통 한 권에 끝내는데 표하고 서가 7권이라 본기와 표서가 모두 이제 16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마천과 사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기에서 말하는, 사마천이 말하는 중국사의 시작이 도대체 뭐냐? 그것이 사마천이 설정한 중국사의 시작이 맞는 거냐, 틀린 거냐? 라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번 나눠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다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사기 번역진 중에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이제 두분다 역사에도 밝고 이제 한문에도 이제 밝으신 분들인데요. 이두 분께서 사기에 관한 뭐 의의와 그다음에 사기를 번역하면서 뭐 느꼈던 여러 에피소드라 그럴까 이제 여러 말씀들을 해 주시겠습니다. 송기섭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기섭입니다. 자, 그리고 이시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이시울입니다. 먼저 이 신조 사마천 사기 이 책의 의의는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사기 하면은 사마천의 좀 본문만 주로 이제 그 번역을 하고 완역이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저희가 이번에 번역한 그 신조 사기는 본문뿐만 아니라 삼가주석이라고 불리는 그 주석을 다 번역했고 거기에 우리 관점에 이제 신조까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보통 분들은 이 삼가주석이 뭔가를 잘 이제 그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삼가주석이 왜 중요한지 한 예를 들어서 그 저희하고 같이 이제 답사 다녔던 분이 이제 상해의 중국 사회과학원에 들어갔는데 그쪽 이제 역사학 교수에게 한국의 이 사기의 삼가주석까지 다 번역하는 분들이 지금 있다라고 하니까 중국에서도 이제 깜짝 놀라더라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삼가주석에 대해서 두분 중에 누가 좀 말씀해 주시죠. 뭐 삼가주석은 뭐 배인 중국 남조시대 때 배인이 쓴 배송지의 아들이죠. 삼국지에 주석을 단 배송지의 아들 배인이 쓴 집회하고 그다음에 당나라 때 사마정하고 장수들이 쓴 세근하고 전의를 갖춰서 삼문 삼가주석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아마 사기 본문보다도 좀 많지 않나 싶기도 하고 뭐 거의 비등비등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삼가주석은 뭐그 배인과 사마정, 장수절 이세 분이 각각 주석을 다룬 걸 뜻하는데 이분들이 다 다뤘다기보다는 그 전에 이제 사기에 주석 단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걸 모두 다 집대성하면서 자기의 견해를 이제 피력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 그 저희가 이렇게 같이 번역 공동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또 유시울 선생님은 사기 주의에 상당히 꽂혔잖아요. 그 사기 주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실 뭐 사기 주의는 제가 보기에는 그 청나라에서 나온 건데요. 양옥성이라는 분이 대단히 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쓴책 같던데, 상당히 그 지금 사기 본문에서 삼가주석에서 빠진 그 주석을 많이 달아놓고, 주석에서 또뭐좀 뭐랄까 좀 오류가 생긴 것 같다가 많이 좀 수정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마 사기 지위를 가지고 아마 사가주석 정도로 번역을 했다면 더 좋게 번역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서하고 표부터 시작해서 사기 지위를 보기 시작했는데, 본기에는 많이 빠져갖고 있어요. 사실 그 사기 지위 내용이. 그래서 지금 세가를 또 번역하고 있는데, 지에서 나온 내용이 상당히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삼가주석 플러스 사기지위를 포함하면 아마 사가주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해보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신주 사기를 뛰어넘는 서적이 나오기엔 대단히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그런 기회가 생기면은 이 사가주석이라고 해가지고 청나라 때 양옥중이 주석한 사기지까지 나오는 걸 이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또 하나 특징은 신주를 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관점에 신주를 다룬 건데, 그 신주에 관해서 송기석 선생님이 한번 말씀해보시죠. 예, 이 신주는 대체적으로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달긴 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 관점에서 사기를 한번 해석해보고자 했던 그런 것에 대한 신주를 많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주를 보면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를 좀더잘알수 있는 그런 아마 기회를 갖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삼가주석을 토대로 해서 사기를 해석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나온 사기 해석본들은 거의 그 삼가주석을 다루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삼가주석을 토대로 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기존에 나온 해석본들하고는 상당히 달리 해석되는 그런 부분이 많았다. 그런 데에서 우리가 이 사기를 해석하는데 상당한 그 자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번역하다 보니까 이 삼가주석, 아까 뭐 유시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유송이라고 불리죠. 중국이 남북조 시대 때그 남쪽에 있던 송나라, 그 유송의 배인이 쓴뭐 사기 지폐, 그다음에 당나라 때 사마정이 쓴 사기 서근, 그다음에 이제 장수절이 쓴 사기 정의를 갖다가 삼가주석이라고 하고요. 또뭐 유시울 선생님은 그 청나라 때 이제 양옥중 선생이 쓴 사기 지휘까지 해가지고 뭐 사가주석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일단 물론 이제 그 사기 지휘도 번역은 안돼 있는데요. 그걸 보면 대단히 이제 방대한 내용들이죠. 저희가 뒤풀이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냐면 삼가주석, 사가주석을 모르고 사기 본문을 해석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이제 송기석 선생님이 가끔 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자면. 네, 그렇죠.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 사기 책들을 보면은 그 중국에서 해석한 그런 것을 그대로 갖다가 그냥 번역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기가 저우되고 소략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로 글자만 가지고 해석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삼가주석을 토대로 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것이 풀리더라라는 것이죠. 물론 뭐 삼가주석도 뭐 맞는 것이 대부분이긴 한데, 또 가끔 보면 좀 틀린 부분도 많이 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 물론 부분도 또 감안해야 잘못된 되는데. 부분도 많이 발견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뭐 잘못됐다기보다는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중국의 고대 사료 자체가 서로 다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걸 이제 다 찾아갖고 집어넣다 보니까 서로 이제 틀린 것 같이도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번역자들은 서로 다른 내용의 주석이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해가지고 이 번역을 할까, 이제 이런 게 고민했던 부분들이고요. 뭐 그런 부분은 저희는
어차피 이제 서로 다른 내용이 있으면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할 때 맞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또 다른 분이 보면 틀렸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뭐 그분들의 이제 시각하고 어떤 게 맞는지 또 이제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조 사기를 쓰면서 제가 이제 신조를 여러분이 다 같이 전공 분야에 따라서 이제 달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사마천이 그 전 오제부터 하운주의 시조들 그 계보도를 혈통도로 한번 그림으로 딱 그려보니까 이게 전부 다 황제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마천이 처음에 사기를 편찬했을 때 논란이 대단히 많았던 부분이 왜 오제부터 시작했느냐. 이제 사마천은 그 사기를 오제본기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흔히 우리가 역자를, 고대사를 이제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흔히 삼황오제 이렇게 말하는데 사마천은 왜 삼황을 빼놓고 오제만 썼느냐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그 논란이 사마천의 사기가 처음에 세상에 나왔을 그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이제 사기 세균에서는 사마정은 심지어 삼황본기를 제가 사마천 거 그대로 하면서 자기가 그 앞에다가 삼황본기를 따로 만들었죠. 예, 끼워넣어가지고 사마정 본에 이제 사기를 보면 삼황본기 나오고 그 다음에 사마천이 쓴 오제본기가 나오죠. 처음에는 그 의미를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사마천이 삼황을 모를 리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사마천이 삼황을 왜 빼놨을까? 사마정도 그렇고 이 왜 삼황을 뺐냐라는 데 대해서는 이제 황보밀도 제왕세계에서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분들은 왜 뺐나의 의문만 가졌지 사마천의 속으로 들어가서 사마천이 왜 뺐을까 이거는 또 생각을 잘 안 한 것 같아요. 누구나 중국에서 역사 조금 하는 사람이면은 삼황오제라고 하는데 왜 삼황을 삭제한 오제봉기부터 시작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순 선생님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시죠? 제가 뭐 사마천이 아닌 이상 그 속을 어떻게 다 알겠냐면은 아마 특히 사마천이 소를 빼기 위해서 그렇지 않느냐 그 생각이 본기나 기타를 쭉 읽다 보면 좀 강하게 들리거든요. 아마 소가 태호복희, 해호, 소호해서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태호복희를 뺀 것은 일단 태호복희를 빼야 되면 사망을 다 빼야 되니까 소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사망이 동이족의 뿌리가 되니까 아마도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중국 그 이 사기를 찾아서 답자를 가봤잖아요. 그랬더니 중국 산동성하고 하남성 조금 더 넓히면은 뭐 산서성이나 섬서성 요 일대가 중국 뭐 고대사의 원 이제 뿌리인데 사실은 대부분 동이족의 지역들이죠. 그런데 산동성의 그 동이족 중심지가 하나는 공자의 고향이라고 하는 그 곡부고 그 아래에 그 림기시가 동이족의 활동 본거지인데요. 그 림기시에 동이문화박물관을 세워놓은 걸 보고 상당히 놀랐잖아요. 그 동이문화박물관에 가보니까 동이 영웅 해가지고 태호부터 있었잖아요. 그 태호가 바로 이제 사망에 뭐 사망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다 일치되진 않지만 대부분의 가장 많은 책들이 사망의 첫 번째를 쓰는 게 태호인 거죠. 태호를 중국의 동이문화박물관에서 이 동이족이다라고 이제 해놨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놀랄만한 일인데 그 중국에 자기네가 과거엔 감추려고 했던 그 사망이 태호가 동이족이다라는 걸 갖다가 동문화박물관에서 왜 그걸 지금 그 노골적으로 동이족이라고 해놨을 걸로 생각하세요? 자신감이죠. 자신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북공정, 동북공정 해가지고 다 그쪽을 자기 역사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동이족도 자기들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알리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보니까 한국학계의 연구 동향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저는 이제 이순 선생님 뭐 자신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제는 한국 학자들 이렇게 보니까 특히 역사 학자들 뭐 동북공정 다 옹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동유족 역사도 공개해도 뭐 사실 중국이 그 동북공정으로 만주광역을 중국사로 만들고 서북공정으로 위구르 인권 탄압한다고 지금 말 많지 않습니까? 위구르 역사로 중국사로 만들고 그다음에 서남공정으로 티베트를 갖다가 중국 그 사료 만드는 작업들을 했는데 위구르나 티베트는 나라가 현재 없지 않습니까? 물론 달라이라마가 인도의 망명에서 세운 망명 정부는 티베트 있습니다만 그럴 때 가장 이제 신경 쓰는 건 결국 한국인데 이 한국의 역사학자들이 그냥 중국 동북공정을 옹호하고 나오니까 중국에서 이제 자신감을 가졌다라고 볼수 있죠. 근데 전 그거 실수라고 보는데 역사 바꾸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역사라는 건 진실과 거짓의 싸움은 진실이 나중에 한 사람만 살아서 목소리를 내도 그것이 나중에 거짓의 성을 무너뜨린 예가 이제 상당히 많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동유족의 역사를 긍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찾으려면 상당히 어려웠던 내용들을 중국에서 동유족 역사다라고 해주는 그거는 이제 고마운 거라고 할수 있죠. 저희가 신주에서 달았습니다만 그 유시민 선생님이 소호 때문에 사마천이 이제 사망을 삭제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마천이 설정한 5대 계보로 보면 황제, 제전옥, 제곡, 요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보밀이 쓴 제왕세기로 보면은 사망이 나오고 5대의 첫 번째가 바로 소호죠. 그 소호가 이제 황제의 아들인데요. 소호가 동족이라는 건 너무 명확합니다. 중국에서도 아무도 부인을 못하죠. 근데 이 소호는 저희가 신조에서도 달았습니다만 한국 사료에도 나와요. 바로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 보면 김유신을 갖다가 소호 김찬씨의 후예다. 그래서 성이 김씨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 이효도 선생님 연구 좀 하셨잖아요. 이거. 여기서 뭐다 밝힐 수는 아직 없겠지만 너무 방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서 저 흉노까지 갔느냐 이제 그것까지 따져야 되는데 소호를 지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진나라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섬진이죠 이제 진시황의 통일한 그 진나라 아마 그쪽에서 사마천은 그 진나라를 뭐 백익의 후예라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데 진나라에서 계속 제사 지내고 최고로 모신 신은 결국 소호거든요 소호인데. 자기들이 조상이 아닌 신을 갖다가 최고의 신으로 모셔 찾으신 자체가 말이 안 되고 특히 진나라하고 그 문무왕비 같은 데 보면 진나라하고 이 김씨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소호 금천하고 연결이 되고 소호 금천은 다시 또 태호복기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밝힌다면 고대사가 그냥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려사가 뿌리째 흔들리면 흔들어야죠. 흔들어가지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진나라가 그 소호의 후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나라는 소호의 제사를 지낸다라는 이제 기록이 사기에 또 나오죠. 그런데 삼국유사에 바로 이제 김효신의 김씨도 소호의 후예라 그러고, 또 보면은 김효신 비문에 의하면 신라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헌원의 후예고 그다음에 소호의 자손이다 또 이렇게 말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가락국 김소로 왕과는 뿌리가 같다. 이제 이런 기록이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결국 이 진시황의 진나라와 신라와 가야가 결국 이제 같은 조상을 둔 같은 후손이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홍선 네. 선생님 어떻게 저는 뭐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뭐냐면, 황제의 아들이 소호잖아요. 그런데 황제는 하와족이고, 그다음에 소호는 동이족이라고 한그 자체가 이게 너무 그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마천이 황제의 아들을 써놓으면서 황제의 왕비가 누조지 않습니까? 이 누조와의 사이에서 두 아들이 나는데 큰아들은 소호고 둘째 아들은 창의잖아요. 그런데 사마천이 소호라는 알려진 이름을 안 쓰고 현효라는 안 알려진 이름을 썼죠. 거기에 바로 이제 삼가 주석에서
현효가 바로 소다라고 의뢰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송유라 선생님 말씀대로 아들이 동유족인데 아버지는 하와족이다.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족이라고 하는데 그 한족을 갖다 다른 말로 하화족이라 그러죠. 이 하자는 하나라에서 이제 하자를 땄고 화자는 지금 삼선성에 있는 뭐 화산에서 따가지고 하화족이라고 한다라고 이제 보통 말하는데요. 여기도 뭐 물론 여러 혈이 있습니다만 가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마천이 설정한 걸 보면은 이 소호는 주우고 황제 다음에 누가 제위를 이은 걸로 했냐면은 황제의 둘째 아들의 아들인 제전욱이 이은 걸로 했잖아요. 오제봉계 첫 번째가 황제고 두 번째가 제전욱인데 제전욱의 아버지가 창이잖아요. 그럼 창이와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창이의 형이 소호인데 그럼 소호가 동족이면 아버지 어머니가 같은 창이는 한족일 수 있냐는 이야기죠. 바로 이런 점에서 사마천의 역사를 갖다가 하와족의 역사, 동유족의 역사로 만들려고 많은 장치를 했는데 아마 어떻게 보면 저희가 최초로 2000년 만에 사마천이 감춰놓은 그런 비밀을 신주사기에서 풀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고 오늘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또 옛날에는 그 아들 자자라는 게 지금 아들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고대에는 자자가 사실 아들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자자가 사실은 사위란 뜻이고 아들은 원래 남자. 우리가 지금 그 사내 남자가 아들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자식이 몇이요 그러면 뭐 몇 남 몇 녀 하지 않습니까? 원래 아들은 남이고 딸은 녀거든요. 그 자자가 사실은 전부 아들로 풀이라 하는데 아들이 아니고 원래는 고대에는 이렇게 모계제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위가 계속 이어받았거든요. 딸이 사위를 데려와서 이어받고 했기 때문에 그 자가 어떻게 보면 아들이 아니고 사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동유족 모계 사회의 유풍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금문신고라는 뭐 책도 그렇고 그다음에 신라자 같은 경우 특히 이 황제의 자손이자 소우의 자손이라고 했던 신라 같은 경우를 보면 사위가 또 왕위를 있는 경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사위가 제위를 잇는 왕위를 잇는 그런 이제 우리 역사 기록들이 뭐 잘못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뿌리 자체를 찾아가 보면 저 산동성이나 하남성에서 활동했던 이 동유족의 유풍이 내려왔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이 모계 사회 유풍이 상당히 뿌리 깊었던 나라 같아요. 조선시대까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존경하는 그 고 최재석 교수님이 원래 한국 사회사를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일본이 한일 고대 관계사를 너무 이제 왜곡하기 때문에 한일 고대 관계사 연구에 뛰어들으셔가지고 300편의 학술 논문을 쓰신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가족사를 연구하면서 보니까 문화유씨 족보를 봤는데 문화유씨 족보가 희한하게 나중에 나온 족보가 권수가 더 작다는 거예요. 이 족보라는 건 항상 사람이 늘어나지 한 명이 늘어나도 늘어나게 돼 있는데 약 100년인가 150년 후에 편찬한 족보가 권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왜 줄어드나 보니까 그 사위와 딸들은 뺀다는 거죠. 과거에는 다 사위도 같이 이제 집어넣었는데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까지 동유족의 모계사회 유풍이 우리 민족에 남아있었다라는 거를 볼 때 이 사기에서도 뭐 이순 선생님 말씀한 거 이렇게 보면은 사기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보통 우리 상식으로는 잘 안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순임금에게 두 딸을 줬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금문신고로 보면 사실은 두 딸을 준 게 아니라 고모와 조카가 동시에 두 형제와 동시에 결혼한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사마천은 고모와 조카를 갖다가 이제 딸로 바꿔서 이제 서술했다라고 하는데 참고로 금문신고 잘 모르시는 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금문신고는 이제 낙빈기라는 중국의 학자가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이제 지식인 하방됐는데 하방된 데가 어디냐면 북경시 문물국이에요. 이제 거길 문물국에 가보니까 글씨 새겨진 청동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동기에 쓰여진 글씨로 연구해보니까 중국
상고사가 전부 다 동유족의 역사고, 이 동유족 뭐 모계사회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해가지고 책을 그 두 권 펴냈는데, 한 권은 필사본이고 한 권은 인쇄본인데요. 그 당시 뭐 800부만 찍었다는데 저희 연구소에 이제 한 부가 복사본이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거 볼 때 이 사기 우리가 그동안 주로 이제 사마천이 이야기인 중국인의 관점에서 계속 봐왔는데, 최초로 저희가 중국인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 이제 동유족의 관점에서 봤다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전 뭐 중국의 관점, 우리의 관점보다는 문화나 이쪽 사상적으로 따져서 지금까지 그 중국 역사나 그런 문화라는 것이 거의 한 나라 이후 자리 잡은 유교적 관점에서 고대사가 다 이렇게 왜곡되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유가들이 왜곡시킨 역사가 그대로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돼가지고 원래 역사나 문화의 원형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꼭 우리의 관점, 중국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유교적 관점이 하고 원래 인간 본연의 관점, 그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그렇게 보고 싶은 거는 네. 이제 네. 개인의 자유인데, 제가 이제 사마천의 속에 들어가서 봤을 때는 그러면 유학자들이 왜 조작을 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 부분도 분명히 공자가 춘추를 쓰면서 춘추 필법을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이제 화이관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을 화라고 하고 나머지 민족을 이제 이라고 낮추는 그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사마천이 그 유학자의 입장을 따랐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 화의 입장에서 이제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문화적인 분류 자체로 우리가 무시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역사서야말로 아주 대단히 이제 정치적 함의가 많은 그 학문이기 때문에 이제 사마천이 그런 점에서 특히 공자가 소위 말하는 춘추필법으로 화의를 나눈, 거기에서 화의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 중국 상고서가 돌아간 흐름을 보면 주로 이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 이의 관점으로 이 책을 번역한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시간이 금방 다 지나갔는데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중국이란 개념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지금 중국하면 뭐 고대부터 있었던 것 같고 엄청 큰 거 같이 여겨지잖아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신주 사기에 지금까지 없었던 지도가 여러 장 들어갔는데, 그 지도를 같이 만드신 정한 박사님하고 현태 선생님하고 같이 이제 그 부분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중국이란 개념이 도대체 이제 언제 생겼는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덧붙이자면, 사마천이 사기를 쓴 시대가 한나라에서 동중서가 유학을 갔다가 이제 그 통치 이념으로 딱 잡은 이래, 아마 사마천이 사기를 쓰면서도 그 국가 이념 자체를 자기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마천이 사기를 쓴 한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사상적인 한계가. 그래서 그 관점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왜 이렇게 사기 자체가 유교적으로 돼 있느냐,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중국이란 개념도 또 그 유교적인 관점에서 결코 그 자유로워 없다는 것 같다가 알아줄 수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마천이 유교적인 관점에서 썼다라기보다는 그 전의 역사를 갖다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는데 사실 이 한나라 때 이후로 내려오면 유교적인 관점에서 쓴 게 아니잖아요. 기존 자료를 갖다가 유가들이 다 이렇게 유가적 관점에 맞게 바꿔놨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같이 번역한 분들끼리 네. 이제 이렇게 견해들이 좀 다르잖아요. 저는 이제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죠. 볼 수 있는 자료는 결국은 그 유가들이 쓴 자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유가적인 역사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네. 수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받은 거죠. 거기서 또 자기가 혹시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마천이 물론 이제 유가에 경도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사마천이 식화열전이나 이런 걸 또 썼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재벌열전이죠. 이거 썼다 그래서 많은 비판도 받는 것처럼 단순히 이제 유가적인 관점에서만 뭐 썼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힘들고요. 유가를 중심으로 쓴 건 사실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중국의 개념이 뭐냐면, 제가 쭉 답사 다니고 뭐 책도 보고 해보니까 중국이란 개념이 어디에 나왔냐면은 하락이라는 건데요. 하는 황하를 뜻하고
락은 락양을 뜻하죠.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수도가 두 개 있어서 서안이 원래 장안인데 서쪽이라 그래서 서안이라 그러고 이제 락양이 동쪽에 있다 그래서 뭐 동도라고도 하는데 황하가 흐르다가 낙양을 걸쳐요. 그래서 그 황하에서 하자 따고 낙양에서 낙자 따고 하락이라고 하는데 고일 때 별로 크지 않은 일대죠. 그걸 이제 주나라 그 수도가 낙양이니까 주나라 사람들이 하락 지역을 갔다가 천하지중 천하의 중심이다라고 해가지고 중국이란 개념을 그 작은 데서 만들은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물론 이제 주나라도 사기 주석에 보면 서쪽 민족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주나라가 자기들을 천하의 중심이라고 사고하면서 중국의 개념이 그 작은 하락에서 나왔고 이것이 계속 왕조로 거치면서 커져가지고 오늘날 현재 이제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를 마치 이제 삼킬 것처럼 해가지고 전 세계에 우려가 되고 있는 중국의 개념의 시작이 원래는 그 작은 하락에서 나왔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책 주는 사람, 책 읽는 사람이 첫 번째 책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